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정창모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예전에 제 채널에 출연하신 게 벌써 한 4년 차 그때 출연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6년 차 됐으니까 한 횟수로는 2년이 지났네요. 예, 그렇죠. 정확히는 한 1년 반 됐습니다. 아, 예. 예. 6년 정도 개인 택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예,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가스차로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이번에 전기차로 바꾸셨다고요? 예, 작년 8월 달에 네네. 예, 작년 8월 달 한 6개월 정도 아니 6개월 정도 예 기다리다가 이제 네. 전화가 마침 와가지고 예, 그때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네. 전기차 차종은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아이오닉 5로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얼마 주셨어요? 그때 이제 보조금 받고 해서 이제 보조금 받고 또 저기 대패차 네. 네, 그거 지원금까지 해서 대략 한 3,500 정도 예.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전기차로 이렇게 바꾸신가요? 예, 저는 뭐 일단은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네. 싶은 것 타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또 제가 바꾸기 전에는 부재가 이제 풀리기 전이라서 네네. 폐지 전이라서 이 부재 전기차는 이제 부재가 이게 부재가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예 부재를 이제 그 없애주는 그 네네.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많이 영향을 받았죠. 네. 예. 실제로 전기차로 운행해 보니까 승차감은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한 일주일간은 약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네네. 지금은 승차감도 그렇고 좀 승객분들 이렇게 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전기차를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전기차 모시는 네, 네, 다른 전기차를 타봤는데 네. 뭐 멀미가 심했는데 뭐 제 차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 저는 뭐 그냥 농담삼아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은 많이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네. 예. 네. 실제로 타보신 분들 얘기로는 뒷좌석에 타면 좀 멀미가 난다고 그러던데요. 예, 예.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냥 제 차가 전기차인지 모르고 탔던 분들은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아무 저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 불편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일반 가스차보다는 좀 비싼 편이네요. 예, 많이 좀 비싸죠. 네. 그러면 연료비는 어떻습니까? 연료비는 가스차일 때 얼마 들었고 지금 전기차 사용해 보니까 한 달에 얼마 드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가스차로 운행할 때는 대략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제 네. 많이 운행을 많이 할 때는 한 90만 원, 네. 뭐 그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운행을 조금 더 많이 하는데 네. 30만 원 이상 넘어본 적은 없고요. 대략 한 20만 원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그 정도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 비용이 좀 올랐다 그러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올리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지장을 줄일 정도로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집에 이제 보통 집밥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밥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네네. 충전기가 있으면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예. 하루 운행하고 와서 그다음 저녁에 이렇게 충전한 다음에
또 아침에 끌고 나가는 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인프라 시설은요? 충전 시설은 좀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아, 저희 아파트에는 그래도 좀 많이, 네. 예, 한 20기 정도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전에는 추가하기 전에는 10대 정도, 10기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조금 이제 불편은 하긴 했었는데, 네. 추가에 10개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은 저 충전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고요. 가끔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운행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기, 좀, 뭐야, 전기를 많이 썼을 때는, 각 이 동사무소나 이제 뭐 대형마트 그런 데 가면은 뭐 충분히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급속 충전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예. 완속 충전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급속 충전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제가 저번 5월 달 석가탄신일 날 저기 처갓집이 네.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100% 충전하고 네. 네. 이제 부산을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충전 안 하고 이제 부산까지는 충분히 가더라고요. 네네.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에어컨 21도 맞춰놓고 1단으로 갔는데 충분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도착하니까 이 100 충전 상태가 100%에서 이제 15%까지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충전하고 한 11시간 11시간 걸리더라고요. 100%까지 차는데 15%에서 네. 연료비는 14,000원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11시간 충전하면 그 완속 충전 아닌가요? 예, 완속으로. 그럼 급속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이 시간이? 급속으로 하면은 그 정도 했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 예, 대략. 네. 제가 그저 그렇게까지 써보고 급속으로는 안 해봐가지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 걸리고, 연료비는 급속으로 했을 경우엔 그것보다 한 10,000원 좀 더 차이가 나는. 네. 전기차니까 내연기관차와 달리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정비비라든지 유지비가 좀 적게 될 것 같아요. 실제 예. 어떻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솔직히 내연기관차 탈 때는 오일 가는 게 귀찮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네. 마음은 편하고 네. 한 번은 난간 턱 네. 거기에다 이제 타이어를 박아가지고 네. 그 타이어 파스나한 거 네. 그거 하나 네. 그 타이어 하나 간 거 외에는 네. 크게 정비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그냥 네. 세차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전기차 빼신 걸 갖다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저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출고하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아, 네. 다행히 그 전 금리로 제일 싼 금리로 예, 해가지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택시 지금 6년 차시잖아요. 예. 지금 한 달에 월 수입은 얼마를 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뭐야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아,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거의 이제 저녁에만 네네.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저녁에 낮에는 이제 와이프 사무실에서 네.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그냥 밤에만 일해도 그 전에 일했던 것만큼은 예, 버는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뭐 열심히 일은 안 하지만 네. 제가 하루 목표 잡은 게 네. 하루 평균 15만 원을 잡긴 네. 했는데 네. 예. 그거에는 좀 살짝 못 미치고, 네. 예. 여하튼 그 전보다는, 예, 조금 나아진 것 같긴 네.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매출액을 15만 원으로 생각하신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제 나름대로 네. 계획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네. 한 대략 한 10만 원 찍고 네. 금토는 네. 저기 그 뭐야 손님이 많으니까 네. 그때를 이제 보충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요금이 좀 올라갔으니까 아직 체감은 못 느끼는데 좀 잘 될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간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예. 약간 뭐 일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건 당연하죠 뭐. 예. 그럼 대표님 하루에 그러면 야간에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보통 8시부터 8시 9시부터 네. 2시까지만 네, 네.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일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말에는 뭐 한 저녁 8시부터 뭐 한 새벽 5시 그렇게 그때나 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비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내연기관 할 때 내연기관 차로 할 때도 크게 뭐 정비비는 많이 들진 않았고요. 네네. 그냥 오일 같은 거 뭐 갈고 거의 오일만 갈았지 뭐 크게 들어간 건 없고요. 네네. 솔직히 오일 가려고 시간 내는 게 조금 저는 네네.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 전기차를 대표님께서는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아, 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하고 손님들도 이제 가끔 전기차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매우 만족한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적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전기차 운전할 때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전기차는 예, 처음에는 조금 이게 내연기관 차하고 이게 엑셀 받는 게 느낌이 틀려서 아, 이게 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 엑셀이 전기차는 무지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진짜로 그 급발진처럼 확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후진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이렇게 후진도 할 때 보면은 살살 저기 떼면은 그래도 내연기관차는 살살 뒤로 가는데 전기차는 그냥 딱 멈춘. 근데 전기차도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뭐라 회생제도 없고 레벨을 많이 높게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페달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그 악셀 받는 게 조금만 밟아도 이게 이면에 팍팍 튀어나가는데 레벨을 낮추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하고 똑같이 이제 살살 이렇게 움직이긴 해서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은 뭐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